저는 취업하고 난 다음에 원래 이제 필라이트만 먹다가 갑자기 삿포로 충숙만 필라이트를 먹고 있어요. 계속 충숙만 그것을 계속 지키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? 남은 거 처리하는 거지. 정말 남은 걸 먹는 엄마들의 마음이란. 네. 진짜 그런 뜻이었군요. 네, 저는 네. 이제 충숙만이 네. 이것에 지금 동요되지 않고 계속 이 삶을 잘 이렇게 유지하겠다라는 어떤 의지 같은 걸로 남은 거 처리하고 사포로 그렇죠. 비싼 걸 많이 먹죠. 그렇군요. 봉준호 감독님에게 복숭아란? 복숭아 저 좋아하는데요. 네. 제 대학 동기 여학생 중에 네. 진짜 그 털이 1m만 와도 온몸이 그렇게 되는 친구가 있었어요. 근데 참 무식했지 우리가 그 동기생들이 MT 가서 그 누가 또 그 알러지의 심각성을 모르고 그걸 장난으로 복숭아를 누가 일부러 사와서 야! 이렇게 했던 난리가 났었거든요. 그때 그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 기억이 나서 그렇게 하게 됐어요. 아니 그 오랜만에 다시 살인의 추억을 보니까 또 복숭아가 굉장히 너무 뭐 끔찍한 실제 에피소드라 네, 그 자리에서 네, 얘기하기는 좀 꺼려지긴 하는데 네, 그래서 뭔가 네. 이 복숭아라는 것 자체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서 여쭤봤었던 건데 감독님이 잘 드신다는 거죠? 네, 저는 좋아합니다. 저는 좋아합니다.